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어제는 러시아에 사시는 이제 교포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이제 발효, 이제 저희들 그 유언 플러스 균으로 발효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계실 겁니까? 이러니까 뭐 이번에는 좀 길게 한 3개월 정도 있을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됐습니다. 꼭 배워가십시오. 그러면 세 가지가 좋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째 좋은 게 우리나라는 발효가 흔하죠. 네, 한국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분명하고 그리고 발효 문화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발효하는 게 흔해 빠졌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아무 때나 놔둬도 발효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러시아 같은 이제 추운 나라 이런 데에는 꽁꽁 얼어 있죠. 예, 얼어 있고 춥고 이러다 보니까 발효균도 별로 없어요. 예, 발효 종자균도 그리고 발효 문화도 별로 없어요. 왜 굳이 발효 안 해도 뭐 지가 알아서 그 날씨가 워낙 이제 이렇게 차갑고 하니까 지가 알아서 다 저장이 되고 다 그겁니다. 그래서 발효 문화가 없는 러시아에 한국의 이 좋은 발효 문화를 전하는 거 이거 첫 번째로 매력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러시아는 추운 나라다 보니까 원래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해야지 균들이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균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처럼 단련이 돼가지고 여름에는 막 이러고 겨울에는 좀 이러고 이렇게 단련이 된 그런 균들. 특히 우리나라 음식들이 어떻습니까? 맵고 짜고 뭐 김치 뭐 된장 이런 거 보면 아주 뭐 특히 그 저 젓갈 이런 거는 막 무지막지하게 소금 때려 넣죠. 그래서 맵고 짜고 막 씹고 이런데 잘 견디는 균입니다. 전 세계에서 균으로 따지면 제일 야무진 균이에요. 우리나라 균들이. 그래서 이런 야무진 균들 이렇게 건강하고 실하고 튼튼한 균들 요거는 우리나라 균들에서 대부분 다 야무진 애들만 이제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균들을 가지고 러시아 가서 그쪽에 있는 음식들을 이제 이게 발효 종자균이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균을 딱 뿌려야 됩니다. 이렇게 딱 이제 균을 넣어야만이 그 균이 그 음식에서 이제 발효가 일어나가지고 그 음식을 발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균을 가가야지만이 러시아에서 발효가 잘 됩니다. 근데 그 나라처럼 춥고 뭐 이렇게 이제 항상 춥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이제 춥고 이러면 야무지고 건강하고 실한 균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단련이 안 되니까. 달려나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더운 나라에도 별로 균들이 없어요. 왜요? 뭐 먹을 게 천지인데 뭐 저가 달려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시사철 그다음에 확실한 발효 문화 때문에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균들이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을 들고 가가지고 러시아에서 발효를 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두 번째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 번째, 러시아에는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하고 뭐 밑에 스칸스칸 하는 나라 있잖아요. 우즈베키스칸 무슨 스칸스칸 하는 그 나라들. 그 나라는 땅덩이는 뭐 우리나라보다 뭐 50배, 100배 커요. 크고 인구는 뭐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어마어마한 자원들, 이제 그 어마어마한 이제 그 농산물들 아니 이런 게 전부 발효의 대상인 거죠. 근데 그 농산물 그 자원을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바로 수입을 해가지고 올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관에 걸립니다. 세관에 걸려가지고 세금 엄청나게 두지 맞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용 같은 거 가올 때 잘못하면 몇 년 동안 거기 묵입니다. 세관에. 아니 그냥 그 비싼 녹용을 사와가지고 한 3년 5년 정도 세관에 묵여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슨 녹용입니까? 녹각보다 더 못하죠. 그래서 바로 가오면 농산물을 바로 가오게 되면 일단은 이제 이거 좀 수입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거기서 가공한 거는 괜찮아요. 가공한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 유언 플러스균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이 균을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차가버섯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엄청나게 거기는 농약을 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막 땅덩이는 너무 크고 그걸 이렇게 수확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차가버섯 같은 걸 그 나라에서 발효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발효하는 게 균만 있으면 돼요. 균만. 예, 그래서 발효해가지고 그거를 분쇄를 해서 그럼 발효하게 되면 그 발효 과정에 양이 100분의 1, 2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수분이 쫙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100분의 1, 200분의 1로 줄어들고 그걸 이렇게 분쇄기로 갈아가지고 하며 막 여러분 1톤을 발효해도 실제는 몇 킬로 안 돼요. 예, 그럼 그거 1톤을 여러분들이 비행기에 싣고 들고 올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예, 근데 1톤을 발효해가지고 하면 몇 킬로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가방에 넣어가지고 손가방으로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통과하는 것도 억수로 쉽죠. 네, 가공된 거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근데 원형을 가오는 거는 그 세관에 통과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이 우리에게 전화를 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는 정말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발효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미생물이 합니다. 균이. 그리고 이 유원 버섯 균이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그런 균이다 보니까 이 균에 대해서 이 균을 가지고 제일 잘 발효를 할 수 있는 그 노하우, 그 방법, 그걸 알고 있는 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 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그다음에 이 균을 들고 가가지고 러시아에서 러시아에 있는 음식들 아니 이 균 뭐 100개 들고 가봤자 양 얼만큼 되겠어요. 한 개 100g밖에 안 되는데 100개 가방 여행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균을 차라리 들고 가가지고 안 그러면 택배로 요즘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러시아에서 나는 이제 그런 음식들을 이걸로 발효를 하게 되면 실패하는 게 기적입니다. 일단은 첫째 실패하는 기적이고 그 다음에 그저 발효 그 결과물이 러시아에서 그 뭐 대충 그 이렇게 그 추운데 뭐 이 미생물들이 추우니까 저것들도 일하기 싫어요. 예,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조금 넣어가지고 이제 발효한 그거하고는 벌써 격이 다르죠. 이걸로 미생물이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해야지 발효가 야무지고 실하고 잘 됩니다. 이렇게 딱 된 거는 러시아 사람들이 먹어보면 입에서 벌써 맛이 달라지는 거죠. 딱 먹어보면 몸이 압니다. 이거 다른데 이렇게 그러다 보면 서서히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그래 그거를 우리가 요거를 잘할 수 있도록 3달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잘 배워가지고 글로 가가지고 또 한국의 이런 발효 문화를 거기에 한번 이렇게 전하고 꼽혀 오십시오. 그리고 덕분에 저하고 그 황사람 박사하고도 러시아에 한번 갈 수 있도록 한번 불러주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또 뻘뻘거리고 가가지고 그 강의도 하고 요즘은 통역기가 있잖아요. 예, 통역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러시아 말로 바로 통역이 됩니다. 예,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외국에 계신다 이러면 어쩌든 뭐 여러분들이 신기한 거 한국에 있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뭐니 옷 사가지고 가고 뭐 물건 사가지고 가고 이러면 중간에 관세 먹고 골치 아픕니다. 차라리 이것처럼 부피 작고 야무지고 이거는 발효가 억수로 많이 되잖아요. 조금만 가도 발효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농산물을 발효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서서히 접근하는 거 다 뭐에 산다입니까, 그죠? 예, 먹고 사는 거, 먹는 거 가지고 접근하는 거 이게 저는 더 이렇게 이제 확실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제 이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되게 신이 나서 오늘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